시작합니다. 오늘 조금 실망이라고요, 김야생마님. 아이, 뭐, 항상 잘 칠 수 있나, 야생마님. 항상 잘 칠 수가 있나요? 자, 뱅킹은 해커가 이겼고요. 세계 대결이라고? 뭔 세계 대결이야, 써니버님. 예. 뭐, 저기, 두께는 그냥 동네 그거고, 한량이고. 해커는 약간, 저기, 세계적인 클라스가 좀 있고, 어. 왜? 복컷에 문이 왔더라, 야. 엘람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여러분, 안구정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구정화. 안구정화 타임입니다. 간만에, 해커가 방송게임 간만이죠? 뭐, 거의 뭐, 안 쳤는데? 최근에 거의 안 쳤는데? 감사합니다, 자유님. 구질은 BJ 중 최고라고요. 저보다 해커가 더 구질이 좋은데요, 자유님. 저보다 해커가 구질이 더 좋습니다. 요공 잘하면 빠지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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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거 안 맞아가지고, 에버를 2.5 칠 수 있는 걸 2로 떨어졌다. 이거 맞았으면 완전 초구부터 10점인데. 야, 뭐 초구부터 공을 이상한 걸 치냐. 빵꾸 괜찮니? 자신 있어? 자신 있다고? 좋아, 오늘, 야, 공이 뭐, 부들부들한 거야? 아니면은, 자신감이 없는 거야? 자신감 없게 치니까는 빨간 공이 일로 가서 붙잖아. 자, 얇게 끌어서, 원, 투, 쓰리. 요렇게. 뭐라고, 두께 오빠가 섹시하다고? 섹시한 거하고 거리가 멀어, 쟤는. 아, 참, 나. 자꾸 칭찬해주지 마. 그러면 안 돼. 이거, 공이, 팔이 부들부들한 게 아니고, 쫄았는데, 이거, 샷이. 야, 이건 아니지. 자, 스뱅입니다. 스뱅. 이런 스뱅. 들어오는 자리는 40수구의 출발이 계산을 쭉쭉쭉쭉 해봤더니 이쯤 될 것 같죠? 이쯤. Q홀이 안 나오나? Q홀이 나올 것 같은데. 들어가는 각이 없나? 그쪽은 안 나와요. 요쪽으로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2, 3. 요렇게.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야 돼. 생각보다. 요렇게. 아깝이. 그렇죠, 창동현님. 저거는 천천히 친 것도 아니고, 저기, 뭐, 힘 배합을 한 것도 아니고, 부들부들한 것도 아니고, 형 말이 딱 맞는 거야. 찌글찌글한 거야, 찌글찌글.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좀, 공이 좀 탄력적으로 다 움직이게끔, 그렇게 쳐야지. 공이 찌글찌글, 응, 좋아. 방금 되돌리기는 좋았다. 자, 그러면서 한 군데 모이면은 공이 나름 괜찮은데, 어렵게 섰어요. 어렵게 섰지만 여러분 뭐가 있죠? 키스가 무조건 빠집니다. 이쪽으로. 그러면서 비껴치기를 땅 쳐서 이렇게 휘면서 짧게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렇지. 옆돌 칠 것 같아. 역회전 주고 옆돌 칠 것 같아. 역회전을 너무 많이 준 거죠. 역회전을 너무 많이 준 겁니다. 이렇게도 공이 나와요. 요렇게 입사를 시켰지만은 역회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렇게 위로 갈 수 있는 공이죠. 자, 지금은 더블 쿠션입니다. 요렇게 입사 반사로 당점을 밑으로 낮추고 생각보다 힘있게 조금 찔러서 요렇게 찔러서 나머지는 입사 반사대로 굿샷. 좋고요. 이런 공을 참 잘 쳐요. 두께 저기 해커가 참 잘 쳐. 물론 뭐 저도 뭐 비스무리끄리하게 치는데 저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치는 것 같은 느낌. 좋습니다. 자, 노란 공 앞돌이죠. 자, 회전은 원팁 정도 주고 두께는 절반보다 약간 두꺼워도 돼요.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방금 공, 당점, 어디였냐? 써니버니, 약간 느낌팁 재회전이야, 재회전. 약간 느낌팁 재회전을 주고 치는 게 좋아.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쳐야 돼. 그래가지고, 요렇게, 원, 투. 여기쯤은 불리해. 여기쯤은 불리하단 말이야. 약간 재회전 느낌팁. 써니버니, 솔직하게 말해요. 여자 아니죠? 여자면 여자라고 빨리 그 확인 좀 시켜줘. 여자 아니죠? 자꾸 오빠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약간 이상한데, 느낌이. 야, 요거 미스다. 미스! 그러면서 두께한테 포지션! 좋구요. 왔습니다. 야, 완전 때 포지션이 왔어요. 두툼하게 치면 되겠죠? 자, 일적구를 요렇코롬 보내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놈샷이야? 공이 왜 이렇게 찌글찌글해, 이거?
야, 이 공속도 죽어 있다, 이거 진짜. 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치면 안 돼요, 디돌이. 지금 두께가 잘 치려는 욕심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뭐라고 하지? 쫄았어. 큐가 안 나가, 지금. 약간 배팅을 시원하게 좀 해야 되는데. 야, 이건 아니지. 뭔가 모르게, 예. 일단 컨디션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창동이. 왜냐면은, 너무 세게 치는 것보다는 요게 괜찮긴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속도가 죽어 있어. 완전 포지션 할수 있는 디돌이었는데. 아니, 뭐, 아니, 어떻게 확인시켜 줄 필요는 없고, 써니보님. 저는 확실히 여자입니다. 저는 확실히 여자입니다. 이것만 얘기해 주면 돼. 뭐, 믿거나 말거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더블 쿠션 좋고요. 빨간 공, 옆 돌려치기 대회전이죠. 자, 들어오는 자리는. 자, 지금은 짧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간 길게 가야 될것 같아요. 쓰리 쿠션 자리가 요쯤은 맞아야겠죠, 여기. 자, 길게 가야죠. 요렇게. 거기 맞으면 될랑가는 모르겠어요. 거기 맞아도, 어우, 됐어. 오, 굿샷. 아, 필수님, 저, 35점 사기 아니냐고요? 방금 치는 거못 보셨습니까, 필수님? 그냥 약간 35점답게 치는 느낌 아니었어요? 35점답게 치는 느낌 아니었습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필수님. 예. 어저께, 저기, 며칠 전에 제가 또잘 치는 경기 보니까, 우리 해커가 설명을 하면서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제가 올리면은 해커도 올리지 않겠냐? 반대. 해커가 점수를 올리면 저도 올리겠습니다. 최소 해커가 45점, 아니면 43점을 놓으면 저도 38점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잘 쳤어요, 전판에. 자, 앞돌인가요? 빵꾸인가요? 빵꾸를 쳤네. 와우. 굿샷. 나이스. 그래요, 엘루이님? 아, 그렇다고요? 아, 그래요? 언제든 놀러 가면 해커나 당달림이랑 칠수 있는 거냐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리 크리스님, 시간이 맞아야 치는 거죠, 시간이. 시간이 맞는 상태에서 저희가 구장에 그냥 뭐 일을 보고 놀고 그냥 뭐 쉬고 있는데, 시간이 난다? 근데 뭐 주말에는 언제든지 가능하죠. 예, 주말에는 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카운터에다가 말씀을 하십시오. 저 당달이란 사람하고 한 게임 치고 싶습니다. 꼭좀 붙여주십시오. 그 사람을 제가 좀 이기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차라리 카운터에 가셔가지고 저는 당달 선생, 당달 형, 당달 동생하고 한 게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큐가 안 나가기 때문에 당달을 꺾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보여드리죠. 당달을 꺾기가 힘들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배우려고 하시면 제가 큐가 안 나가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자, 포지션 플레이 아주 깔끔하죠. 현재 6점, 7점은 맞아 있고요. 자, 공을 조금 느리게 보내주는 게 좋아요. 약간만 느리게. 약간 느리게. 어? 두껍게 쳤네? 두껍게 쳤네요. 굿샷. 나이스. 요거는 근데 조금 약간 어색했어. 약간 여기로 보낼 때 그냥 이쪽으로 자연스러운 각으로 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일적골을 여기다 세우는 게 좋지 않았을까? 자, 빗겨치기. 키스로부터 자유롭진 않아요. 공이 맞고 이쪽으로 옵니다. 올때내 공을 한번 보내놓고, 요거는 타이밍이 조금 안 맞네요. 그죠? 예, 조금 안 맞아. 알겠습니다, 크리스님. 치킨. 당달님 이기려고 왔습니다. 몇 점이십니까? 하는데, 그러면 이기려고 왔다 그러는데, 테이블 세팅을 한 다음에, 제가 뱅킹을 하기 전에, 이거, 터치보드를 눌러 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상대방 것도 제가 눌러 드리거든요. 인사도 할 겸, 닉네임이 뭡니까?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현재 몇 점이십니까? 16점인데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웃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혼자 칠 수도 없고, 16점이시면 굉장히 조금, 저하고 경기를 하면 힘드실 텐데, 속으로, 티내진 않겠습니다. 예. 티를 절대 내진 않겠습니다. 박혜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요것도 미스테이크. 해커가 약간의 미스가 일어나고 있구만.
자, 두께야 힘내보자. 화이팅. 자, 요거 빗개치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빗개치 가능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17점 도전 받아주냐고요? 아, 도전은 아무나 받아준다니까. 1219밥님 도전은 아무나 받아줘. 아, 진짜로 도전은 아무나 받아줘. 괜히 치고 난 다음에 마음 상하실까봐 그래. 네모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중대 250이요. 21점, 22점 정도 놓고 치시면 됩니다. 조지 클루니님. 조지 클루니님. 확실히 쪼갱 있을 때가 당구장 분위기가 좋았다고요? 지금도 좋은데요? 와우바우님? 지금도 당구장 분위기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다만 뭐 채팅창이나 뭐 여기 약간의 퍼포먼스 요런 게 조금 뭐 그냥 불리할 뿐이지. 코로나가 끝나야 여성 이 유저분들 이거 저기 뭐야 BJ를 좀 구할 텐데 코로나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예. 과무가 어서와. 반가워. 그래. 과무가 어서와. 자, 디돌로 가겠죠? 디돌로. 미모의 매니저로 채용 부탁드린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미모의 매니저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두께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당구도 조금 아는데 미모. 그냥 미모만 알면은 당구를 워낙 모르면은 조금 안 돼. 그러니까 당구를 어느 정도도 알고 미모도 있고 그러면은 금상첨화지. 욕심이긴 하지만. 영욱하신 쪼갱은 이제 안 오. 사비오스. 장가령 한잔 하세요. 영우야, 너 어디서 뭐 하니? 당콩님 어서 오십시오. 영우야, 보고 싶다. 너 요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구장에 한 번씩 들려야지. 단골배 시합도 안 나오고 말이야. 이 정도 자식이 이게 아주 그냥 어? 바깥에서 자꾸 방황하고 그럴 거야? 요놈은 아이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두께야, 찬스가 왔다. 그래. 찬스가 왔다. 뭐라고요? 그동안 당 선생님 못생겼다 생각했었는데 잘 치시니 무지 잘생겨 보인다고요? 아, 그러면 그전에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제가 당구를 못 쳤단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저 당구 굉장히 그... 저기 괜찮게 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그런 거지. 어? 아, 그 영웅 아니라고? 아, 그 영웅은 어떻고 그 영웅은 어떻고 이 영웅은 어떻냐? 너도 나보고 형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나보다 동생은 맞구나, 영우야. 그래, 영우야, 어서 와라. 반갑다. 너 구장에 한 번씩 들르고 그래라. 알겠지? 그 영우가 아니구나. 와. 와, 걔는 YB 영우인데 얘는 YB 영우 86이었구나. 아, 미안해 영우야. 그래도 뭐 이참에 그냥 말 났으니까 말 까자고. 그래 까자고. 아이, 좋구만. 네, 지랄 여차이보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키스를 부르셨님. 농담인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구장에 왔더니 50대라고요? 3-2-1님? 그러면 인사드리면 되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드리면 되지. 까짓 거 뭐. 이거 0586이라는 건 86년생이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서른 몇인가? 34인가? 34다? 중대 150은 몇 점 넣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네. 중대 150까지는 제가 중대 150이면 한 저기 한 15점? 14점? 그 정도? 야, 맞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어저께는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조금 이게 머리가 어지러지랬는데 제가 어저께 자기 전에 간만에 저기 여친하고 소주를 한 잔 먹고 잠을 푹 자서 그런가 머리가 아주 산뜻합니다. 예, 근데 그 아직 혀는요, 혀가 부어가지고 발음은 똑바로 못해요. 발음은 똑바로 못하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두께씨 죽어있고요.
대대신우님 어서 오시고요. 젤바른 마왕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은 빨간 공 디도를 치면 되겠죠. 자, 내 공이 먼저 남아주는 게 좋아요. 이 공이 올라오기 전에 내 공이 먼저 오는 게 좋고요. 두께가 굉장히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해커가 치는 것처럼 옆돌려치기를 치시면 됩니다. 스트록도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옆돌려치기를 치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치면 돼요. 그리고 부드럽게 천천히 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일적구를 지금처럼 아주 두툼하게 치면서 공을 이쪽으로 포지션 플레이하는 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죠. 예,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 정도 움직이게 되면 저점자분들은 공이 약간 길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자친구 얼마나 됐냐고? 5년째 접어들었지. 5년. 5년째 접어들었지. 4년하고 아니다. 5년 넘었다. 5년 넘었어. 5년 7개월? 5년 6개월? 자, 빨간 공 디돌. 당연히 3쿠션 자리는 여기고요. 너무 강하면은 짧아지고 너무 부드러우면 키스가 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임팩트와 힘 배합을 통해서 지금처럼 이런 건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5년 됐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돈이 없어서, 집 살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겠지. 아니면 미리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결혼한 다음에 차곡차곡 모아서 뭐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기 뭐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모아가면서 그렇게,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고생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제가 모아가지고 결혼하랍니다. 모아가지고. 자, 18대 4입니다 여러분. 해커는 에버가 지금 2가 몇이야? 2.3. 2.3. 그 다음에 뭐라고? 가오충이냐고? 가오충? 난 전혀 가오가 없는 사람인데. 가오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 두께가 좋았다 지금. 이거는 잘 쳤다. 자, 되돌려치기 빈쿠션 좋아요. 회전은 원팁 반 정도. 코너 부근을 치면서 부드럽게 가만히. 저 회전 너무 많으면 안 돼.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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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는 79년생 양띠입니다. 43이죠, 올해로. 자, 지금 공도 만만한 공이 아니에요. 노란 공 왼쪽 부분이 보이면 좋겠다. 그렇지, 보인다는 얘기야. 보이면 이쪽으로 끌었다가, 바깥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재회전으로.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렇지, 거기가 보였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되돌려치기가 충분히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키스를 빼는 타이밍이나 타법은요, 당점은 밑을 주지만 너무 공을 끌면 안 돼요. 끌면 되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점은 밑이지만은 좀 때려가지고, 좀 때려가지고 두껍게 밀듯이 때려서 치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32.7대보다 외모가 다 업글된 것 같다고.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뭐 얼굴에다가 뭘 한 적도 없고, 뭘 찍어 바른 것도 없고, 뭐 뭘도 안 했고. 해설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당달령 해설이 제일 좋은데 해설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아, 나 해설만 하라고? 난 당구 언제 쳐 그러면? 구자미님, 나도 당구 치고 싶단 말이야. 나 당구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재미로 당구를 치는 사람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돼? 애시드님도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영어가 어렵습니다. 알드롱 이렇게 된 영어. 좋구요, 굿샷. 야, 이거 에버 역대급 나오겠는데 또? 야, 해커는 그냥 조금만 눈 질끈 감아버리면 에버가 그냥 2구나. 좋구요. 치면 뭐하냐고요? 매일 지던데? 제가 당구 치면 매일 진다고? 꼬꼬마님? 잘 모르시는구나. 야, 방송을 꼬꼬마님이 잘 안 보셨구나. 좀 이겨보라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색한 멘트 아닙니까? 어?
유튜브에 계신 꼬꼬마님 멘트가 굉장히 어색하지 않아요? 치면은 좀 이겨. 와! 깜짝 놀랐네. 와, 공이 여기 있는데 분명히 나는 치는 순간 미스라고 생각했거든. 일로 오다가 뭐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거. 와, 촤, 기가 막히네 진짜. 야, 그렇네. 가이아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지. 다시 보기 한번 하자고. 그럴까? 야, 알겠어. 오케이, 다시 보기. 왔어, 다시 보기. 컴퓨터 제어 능력이 좋아하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와, 기가 막힙니다. 알랑드롱님, 알랑드롱님. 기가 막힙니다. 선이 뭐 어디께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확 휘어 들어오네. 와, 이거 봐봐. 와, 기가 막힘. 장난 아님. 꼬꼬마님, 방송 좀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거의 진 적이 없어요. 떴다 2.5를 모르시다니 참나 환장하겠네 진짜. 그죠 여러분들. 아, 홍세준님도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거 뭐야. 와, 이쪽으로 또 저공비행 꼬미샷. 일제코 키스는 일로 빼고.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 키스가 조금 낫네. 하지만 노란 공과 하고 흰 공이 도킹샷을 할 것. 아, 아깝이. 맞아요 라이닝팬님. 제가 요즘에 전성기예요. 치면 뭐하냐니. 지는 것만 질러사마님 39 유튜브 보면 지는 것만 나온다고? 요즘 계속 당달이 꼈는데 지는 거 본 게 한 3주 만인 듯한데. 작은 행운님, 제가 지는 거 많이 봤다고요? 아이고, 제가 지는 건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하지? 인간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예능이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그냥 눈 그냥 딱 감으면 해커 빼고, 예, 이기죠. 예, 그니까 HK 배 HK님 그죠? 예, 해커님이 인정한. 님 300개 된 큐삽삽이오스. 아, 그래요 필승님? 어, 그래요? 구종형 나형 미션품. 아이고 산초야 땡큐. 구종형님 감사합니다. 나이는 에버 1.2에 300개. 질러사마님 10개 쌉싸비오스. 1.39일 쳤어. 산초 꺼져. 감사합니다. 네, 질러형님 산초야 땡큐. 저 중대 25개인데 대대 처음 치면 몇 개로 시작하냐고요? 그거 제가 답변 못 드리는데. 네모형님 답변 좀 주십시오. 중대 25점이면 몇 점 치냐고 좀 알려주세요. 해커는 왜 선수로 안 가냐고요? 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예전에 이제 선수 활동을 하려고 마음에 먹고 준비를 하다가 생활체육이 좀 활성화를 되면서 생활체육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대회를 많이 열어준다고 하고, 그래서 그 관계자분들이 좀 기다리라고 했다가, 그래서 기다리는 김에 타이밍이 좀 늦어서 선수 활동도 못하고 뭐 이것저것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선수 생활을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해커가 만약에 선수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선수 활동을 했었을 겁니다. 예, 진짜로요. 예, 왜냐면은 그 제가 해커의 공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해커하고 엄청 친해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가족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뭐지 해대표지만 우리 평상시에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저노마, 저노마라고 부르, 저노마가 우리 브라더라고 불러요 보통 평상시에. 브라더. 근데 저노마가 예를 들어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미 선수 생활을 했을 겁니다. 아니 해커가 선수 활동하는 거랑 당다리 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 근데 저는 같이 하고 싶었거든.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나만 하면 뭐하나, 같이 동료들하고 패밀리가 같이 해야지 라는, 그 뭐 의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냥 왠지 느낌적으로 그냥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기 선수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원 팬가입하는 방법이요. 아, 그래. 50대 중반이시라고요. 그 채팅창을 내리게 되면, 아, 채팅창 좌측에 보면요 이렇게 달러 표시라고 슈퍼챗으로도 후원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방송 설명란에 보면은 투네이션이라고도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런 거 그냥 후원입니다. 후원. 팬가입 기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스폰서 팬가입이라고 있어요. 뭐 동호다, 지호다, 워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스폰서 팬가입으로도 팬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팬으로 표시가 나오죠. 지금은 키스가 예, 날 수 있는 공입니다. 해커하고 친해진 계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원래도 좀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그 전엔부터도 같이 다단계를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다단계를 같이 하면서 같이 백수 생활, 한량 생활을 좀 어려울 때 같이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죠. 감사합니다. 야생마님. 좋고요. 굿샷이고요. 안 맞을 수가 없고요. 좋고요. 자, 노란공 디돌 가능하죠. 예, 노란공 디돌 가능합니다. 두 분 다 선수 생각은 없냐고요. 앞으로는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방송에서 뭐 유튜브나 기타 등등으로 많이 보고 계시지만 PBA가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PBA를 할 때는 조금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지금도 물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시간 없습니다만 같이 예전에 동호인 생활을 하면서 시합장에서 만났던 동호인 일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저기 지금 PBA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 넘어가 있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걸 볼 때 솔직히 말하면 PBA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당구인인데 그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해커도 있어요. 막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막 피가 끓습니다. 야, 나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나하고 다 같이 치던 저기 동생 친구들인데, 피가 끓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시간이 조금 여차여차하고 방송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누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 PBA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저기 같이 동호회 시합에서도 이게 같이 인사도 좀 많이 나누고 같이 입상도 좀 하면서 활동을 하던 선수분들이 많아요. 예, 뭐 남수, 그 다음에 뭐 원준 씨, 뭐 주, 아 얘 이름 바꿨잖아. 이름 성광이에서 바꿨잖아. 그 다음에 뭐 준석이, 성광이, 그 다음 뭐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지. 아이고 아깝이. 잘 쳤는데 조금 부족했네. 소량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한동우, 그 동우도 있고 뭐 많지. 다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전부 다 친분도 있고 잘 아는 선수들이에요. 정말 정말 좀 잘 알아요. 1년에 시합을 뭐 자주 하니까 매일 시합장에서 볼 거 아닙니까? 자, 더블 쿠션. 다이렉트인지 포쿠션인지. 자, 지금은 다이렉트. 굿샷. 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진러 형님. 그분들은 아니고 그분들은 왜냐면 원래 저기 KBF 연맹 소속 전문 선수들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동호인 활동을 하다가 PBA로 갔던 분들 뭐 봉철이도 제가 잘 알아요. 봉철이도 잘 아는데 그 저기 제오 조재호 선수도 조금 알긴 아는데 쫑담하죠. 지금은 앞돌려치기 쫑담하죠. 쫑담아. 굿샷. 나이스. 14이닝에 26점이고요. 정확하게 에버 2를 넘기고 있죠. 2점 한 2점. 김명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근데 저는 아닙니다. 꼬꼬마님. 예, 아닙니다. 꼬꼬마님이 요즘에는 잘못 보신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한 말로 그런 말이 있었죠. 예. 김명규님 누구시지?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는 초반에는 솔까 약간 그런 느낌이 안졸리 있었죠. 안졸리 나몰라님 100개 땡 큐삽사비우스. 그럴까? 지밀리 한잔하셔요 형님. 그래 몰라야. 지밀리 한잔 먹고 좀 쉬어가자고. 지밀리 요걸 뜯어야겠다. 요거 새건데. 땡큐 몰라야. 놀라 한번 알아. 몰라야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다야. 어? 얼굴 한번 봐야지.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이거 유튜브 이거 뭐야 이거. 너 나가. 이거 누구야? 초반에는 예전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연맹 소속 선수분들이 아무래도 PBA 쪽보다는 수준이 좀 높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기 전문 선수가 아닌 그 아마추어 선수분들도 많이 가셨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선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렇게 느낌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복고마님 지금은 PBA 선수분들이 연맹 소속 선수분들 못지 않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 뭐 안 그럴 것 같죠. 예, 그분 지금은 장난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꼬꼬마님 뭐 쉬운 말로 아직 뭐 적응이 안 되셨겠지만 조프로 같은 경우에도 조재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번 연속이나 떨어졌잖아요. 일단 공에 대한 적응, 분위기에 대한 적응, 여러 가지 적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네, 마시간다님. 그 김봉철 선수는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이 어립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친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뽕철이라고 부르는 거지. 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제가 그렇게 부르면 되나요? 그리고 시합장에서도 조금 약간 깊은 연이 있습니다. 연이 있어서 그 정도 부를 관계가 좀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뭐 편하게 좀 부르는 거예요. 아, 부산 송도시구나. 김명견님. 아이고. 서울은 저는 바깥에 나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김명균님, 감사합니다. 저희 고향 송도를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특별히 무슨 내기는 아닙니다. 예. 서로들 간의 내기는 없어요. 근데, 진러 형님이 좋은 이벤트를 걸어주셔가지고, 예. 경기를 한번 붙은 거죠, 지금. 미션이 많이 걸려있어요. 자, 지금도 만만치 않네요. 조금만 들어 올라갔으면 옆 돌려치기가 무난했을 텐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약간 어려워졌죠. 아이고, 선수 탄생님도 부산 송도시구나. 반갑습니다. 예, 부산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네. 저도 송도. 아, 이거 뭐야. 오쿠샷. 나이스 큐. 방금 공을 여러분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수구가 여기 있었죠. 이 공을 이렇게 쳐서 2쿠션에서 3쿠션 쪽으로 갈 때 공을 약간 끌어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낸 거죠. 예, 나이스 큐. 아프리카 TV 팬 가입 좀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방법을 별풍선 쏘면 됩니다. 싹소님. 예, 별풍선 쏘시면 돼요. 한 개 이상. 점터러 어서 와라. 반갑다. 샤, 나이스. 자, 다시 한번 얇은 두께를 치는 겁니다. 두꺼운 두께를 치면 여기서 맞나요? 다만 회전을 조금 많이 빼줘야 돼요. 제가 봤던 회전은 한 원티 반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회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조금 얇은 두께를 치죠? 요 정도만 해도 약간 두꺼워요. 조금 더 얇게 치면 됩니다. 굿샷 좋고요. 자, 지금도 다이렉트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은 생각보다 좀 많이 주고요. 임팩량을 약간 주게 되면 약간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휘어 들어가겠죠? 아우, 남았어. 아까비. 아까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해커가 만약에 PBA를 갔다? 그러면 저기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가라가 어서와라 반갑다. 별큐별님도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 좀 주시지. 인사하셨는데 제가 못 받은 건가요? 우리 퀴즈만 내면은 이벤트만 하면은 당첨되는 별큐별님. 자 지금은 흰공 옆돌입니다. 일적구가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리쿠션 포인트를 점검해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요. 다이렉트로 치는 게 좀 불리하다. 그러면 길게 가셔도 돼요. 길게 가는 게 좀 더 안정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키스도 두껍게 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오면 되죠. 깊숙하게. 너무 강하게 치지 말고. 지금처럼 다이렉트로 치게 되면 약간 어려운 게 좀 느낌이 있는데 약간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너무 잘 쳤지만. 예, 근데 좀 두껍게 치면 일자코가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을 정도의 두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두껍게 포쿠션 방향으로 보내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그러셨군요. 별큐별님. 요거 미스인데. 요거 느낌적인 느낌이 미스인데, 해커야. 미스 아니라고. 아니네. 오, 약간 이상하게 나갔는데. 지금도 잘 나가는데 굳이 선수 생활을 왜 하냐고, 알짜왕님. 선수 생활도 하고,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지. 네, 양빵 이까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을 찝어친다는 게 어떤 건지 아냐고. 찝어친다. 선수분들이 제가 오른쪽이 일정하지 않고 잡아서 찝어 싹소공909님 100개 땡큐 어떤 느낌이지? 싹소님 6938번째 통큰팬 가입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닉네임도 읽기 편한 한글로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채팅하실 때 제가 불러드리기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찝어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당점이 약간 낮은 당점에서 공에다가 자꾸 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느낌은 다 다르지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수구를 쳤는데 일적구에다가 갖다 박은 게 아니고 일적구가 수구 가는 방향에 그냥 서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자동으로 입사 반사 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적구에다 갖다 자꾸 박는 거야. 일적구에다 자꾸 액션을 가하는 거죠. 어떤 느낌으로 액션을 가하냐면 예를 들면 약 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주먹을 이렇게 했어. 주먹을 이렇게 큐대를 이렇게 질렀는데 이 지르는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머리가 있었던 거야. 공이 있었던 거야. 마치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찝어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꿀밤을 때리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머리통을 자꾸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일적구에다가 자꾸 갖다가 헤딩을 하는 느낌으로 치는 걸 우리가 약간 찝어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또 한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일적구하고 원쿠션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을 때 내가 공만을 딱 치는 게 아니고 쿠션까지 힘을 딱 전달해 주면서 쿠션에 약간 튕김을 약간 주는 거 요거를 약간 찝어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고님 뭐 진로형님? 진로형님 말? 진로형님 말 별말 없었는데? 별말 없었어. 그런 거를 찝어쳤다라고. 그쵸? 좀 쉽게 얘기해서 타격을 주는 건데 타격을 주는 거하고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약간 타격을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순수하게 타격을 주는 게 아니고 약간 억지스럽게 타격을 주는 걸 우리가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이닝에 37점. 이번 조금 미스가 났죠. 두께 미스가 났습니다. 야, 이번 이닝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해커는 에버가 몇이? 에버 2에 창동형 1000개, 진러형 2000개, 고고님 2.2에 1000개? 2.2는 좀 더 보자. 갑자기 2.2가 왜 나와 이거? 18이닝에 끝내면은 40 나누기 18. 18이닝에 다음 이닝에 끝내면 2.2가 되긴 되네. 미션이 많이 걸려있네. 좋구요. 자, 공이 써니버님 방송 많이 안 보셨나? 우리 두께의 자신감에 미션을 걸었다가 참패를 쓴맛을 분들을 많이 있는데 자, 요 대회전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빠따가 좋아야 돼요. 이렇게 빠따가 좋으면 일적구가
쿠션 가까이에 붙어 있는 경우 오히려 일자코가 튕겨나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거는. 공을 세게 치는 거는 뭐. 자, 아직까지 2이닝은 남았습니다. 미션 성공하려면. 그럼요, 정재호님. 당연하죠. 해커 라인을 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커몰에 보셔가지고 해커 라인을 잘 이용하게 되면 놀라운 스트로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해커 같은 스트로크, 두께 같은 스트로크, 당달 같은 스트로크를 연습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스, 두께야. 자, 18이닝에 15점이면 못 친 건 아니야. 잘 쳤어. 자, 3단 바리우스. 회전은 원팁 아니면 느낌팁. 생각보다 얇은 두께, 그리고 조금 중간 속도. 너무 빠른 속도를 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요. 일자코가 맞고 올라올 때 수구가 너무 빨리 진행하게 되면 여기 올라오다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옆돌려치기 두께가 나온다면 대회전도 너무 좋죠. 자, 지금 두께는 굉장히 고급적인 두께예요. 조금 긴가요? 힘이 빠지나요? 힘이 빠지나요? 굿, 맞았어. 맞았어. 떡이 안 되는 게 더 좋아. 아, 떡대도 괜찮구나. 떡대도 괜찮다. 질러 사마님 150개 땡큐 쌉쌉이오스. 질러 형님. 두 명 다 음료 주고 아까 복수하자 키키키윽. 아까 복수를 하자고? 아까 복수를 어떻게 하자고 형님? 두 명 다 음료수를 준다면 복수를 어떻게 하지? 내가 마시면 되는 거 형님? 질러 형님? 제가 마시면 되는 겁니까? 음료수를 주는 척하고 제가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먹으면 되는 거 형님? 그럼 주는 척하면서 아 내가 배탈 나겠는데 점수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 형, 아 질러 형 타이밍이 안 맞아, 타이밍이 안 맞아, 타이밍이 안 맞아.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받을 생각을 안 해. 줘봐, 줄 거야 말 거야 이러면서. 창동 형 왜 형님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두께는 안 속아. 왜냐면 뭘 해커를 속였는데 두께가 속겠냐고. 내가 이걸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요런 건 쪼갱이 잘하지, 쪼갱. 왜? 왜? 해커 얼굴 가리는 거 가리시는 거 보면 이미 선수생활 하고 있을 수도 있군. 아 채팅창 불편하네. 뭐 뭐야 왜 싸우지 마세요 고고님 꼬꼬마 닉네임도 비슷한데 왜 싸워? 에? 싸우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채팅창 너무 사람을 건드리고 인신공격을 하는 거 아닌 이상의 채팅은 다 인정합니다. 불편하시라도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뭐 불편한 얘기가 나오면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분들끼리. 우리 유저분들끼리 다 패밀리예요.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관심 가져주신 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서로들 웬만하면 정말 제대로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치않은 얘기 서로들 하지 마십시오. 예, 닉네임 변경 장구장입니다. 장구장? 장구장이 뭐야? 그 와 씨. 유튜브에서 장성원님 예. 아 장성원님이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예 다녀오십시오. 예. 예. 이따 나중에 방문하십시오. 네. 네 JKC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꼬꼬마님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고고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고고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서로들 싸우지 않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해커 마지막 이닝입니다. 근데 뒤돌려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서 쳐야만 에버 2를 치는데 지금 이 공은 좀 얇게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요렇게 뒤로 가야지 요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만나요. 빼기가 만만치가 않았어. 미션 실패. 미션 실패. 미션 임파서블. 예. 미션 실패입니다. 언파서블인가? 실패. 어려워. 미션을 성공하는 게 그렇게 뭐 쉬운 게 아니야. 뭘 해설이 지려 소량님. 뭐 당연한 얘기를. 자, 5 쿠션 들어오는 자리는 3 쿠션에 약 40 정도가 되겠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자, 40.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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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고요. 어? 안 맞았어? 아까비. 자, 여기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 너무 에버 2는 그렇고 1.9 쳤는데 조금만 줘봐요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금이라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창동 형한테. 자, 들어오는 자리는 20 조금 밑에예요. 요렇게 맞고 들어가면 돼요. 아, 이것도 못 받겠다, 못 받겠어. 못 받겠어. 에이, 현동아, 어서와라. 반갑다. 예. 엘리시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요거, 에이. 이 공은요, 옆 돌려치기를 치는 거죠. 흰 공 옆 돌려치기를 치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 들어오면 되겠죠. 요 정도까지. 투쿠션은 어디다? 요 정도가 되겠죠. 거기는 길다. 안 길다. 회전을 뺐나 보다. 굿샷이다. 그러면 또 뚜리뱅크. 뚜리뱅크가 조금 어렵지만 요 정도는 파고들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리는 5섭 자리입니다. 5섭 자리. 뭐요? 아, 맥시멈으로? 맥시멈도 가능하지. 좋아. 시스템 많이 한다고 뭐 자랑하는 거니? 맞았지, 맞았지. 굿샷. 좋습니다. 자, 요거는 맥시멈 라인에 걸린 되돌려치기이기 때문에 맥시멈 라인에 걸린 되돌려치기예요. 그래서 서슴없이 치는 거죠. 겁없이. 자, 앞돌 짧게. 임팩트 줄 필요 없습니다. 임팩트 줄 필요 없어요. 그 좋고요. 투가락이 됐다고? 그럼 회전이 약간 부족했다는 얘기지. 어찌됐든 자, 빨간 공 뒤돌려치기 대회전 코너 깊숙이 박아야 되고요. 일접구 키스는요, 얇게 빼야 됩니다. 두껍게 빼면 각도가 안 나와요. 얇게. 기술이 별로야. 두께야. 기술이 별로야. 키스가 난 것도 키스가 난 거지만 수구도 안 돌았잖아. 안 돌았잖아. 이게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야. 자, 지금도 만만한 공은 아니에요. 만만한 공은 아닌데 빨간 거 옆 돌려치기를 치겠죠. 들어오는 자리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코너 깊숙이.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회전이 많이 없다면은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약간 튕겨가지고 이렇게 가능한데 회전이 너무 맥시멈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좀 짧게 와야 돼. 그래야 회전이 웽 먹고 웽 먹고. 지금 회전이 많이 없지도 있지도 않은 일반적인 평범한 스트로크. 좋습니다. 자, 빨간 공, 빨간 공이 아니고 노란 공 옆 돌려치기를 칠 수 있을까?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을까? 들어가는 자리는 요 정도 되니까 요 정도를 회전을 맥시멈을 주고 얇게 치면은 요렇게 올릴 수 있을까? 비껴치기를 치네요. 비껴 짧게를요. 조금 길죠? 예, 각도가 좀 부족하죠. 예.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 선을 어떻게 그렇게 곧게 그리냐고. 곧게 못 그리는데? 곧게 잘 못 그려요. 이렇게. 아, 닉네임이 장구장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일단은 평일에는 거의 칠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구장님. 제가 1시 정도에 나와서 요즘에 이제 4시 방송을 시작하니까 그 사이에 뭐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먹고 하는데
그 사이에 방송 시간 전에 그 사이에 한 게임 치면은 가능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방송을 안 할 때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안 하니까 구장에 있는 하루 종일 가능합니다. 예. 하루 종일 가능합니다. 도레미파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사랑한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레미파님. 자, 두께도 잘 쳤습니다. 에버 1을 넘게 치긴 쳤어요. 해커가 워낙 초반에 많이 쳐서 그렇지. 근데 지금 옆 돌린 조금 어렵죠. 절묘하게 한번 보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절묘하게. 입사반사로. 조금 짧죠. 조금 짧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장부장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은요, 노랑공 옆 돌려치기를 당점, 회전은 다 주고, 약간 던져놓듯이 앞쪽으로 밀어서 점점점 뿅퉁으로 짧아지게끔. 공을 눌러친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밀어치는 게 눌러치는 겁니다. 예, 우님. 밀어치는 거나 눌러치는 거나 매 같은 말이에요.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위적으로 누르는 걸 우리가 눌러친다라고 하는 거죠. 두껍게 쳐서 자연스럽게 치는 건 그냥 공이 밀리는 거는 그냥 밀리는 거고. 게임도 쳐주고 원포인트 레슨도 가능하냐고요. 상대방들이 원하면 해드립니다. 상대방들이 원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죠. 제가 봤을 때 그분이 기술적으로나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상대방이 뭐 게임에 만족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별로 듣고 싶어야 하지 않는데 제가 일부러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절대로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아프리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엄지척 표시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업버튼 꿀잼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얍! 아오, 아깝이 잘 쳤는데. 자, 공이 어렵습니다. 예. 야, 18이닝에도 끝날 수 있는 공을 지금 6이닝이나 더 끌고 왔어. 당구라는 게 이래요. 끝날 수 있을 때 끝내야 돼. 안 그러면 야, 이게 잘 안 맞아, 공이. 생각보다. 1, 2, 3, 4, 5, 6, 3박 4일 샷이죠. 3박 4일 샷. 언젠가는 내려가는 공. 언젠가는 내려간다. 와우. 굿샷. 나이스 큐. 굿샷.